미국 두 명의 선수들만을 남겨놓고 있는 여자 싱글 프리 경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맡고 있는 미국의 그레이시 골드. 네 번의 세계 선수권 네 번째 도전. 포디움 그리고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끝까지 1위는 메디베데바, 포고릴라야 그리고 미아하라 순입니다. 쇼트 프로그램 76.43점으로 1위. 코치는 프랭크 캐럴. 음악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입니다. 성숙 점프 실수가 나왔습니다. 트리플 룩. 스텝 시퀀스. 더블 투로 가장 우려할 땐 점프로 성공시킵니다. 네. 아, 더블링이 되는 여파가 있습니다. 세컨 트리플 러츠 2회전 처리를 합니다.
미국의 그레이시 골드였습니다. 네. 아, 기대가 큰 만큼 또 긴장감도 더 했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실수가 두 번 있었죠. 네, 첫 번째 그 오프닝 점프로 트리플 러츠, 그다음 3회전 연결 점프 계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점프에서 중심이 뒤로 가면서 홀 상태가 되죠. 엉덩이는 닿지 않았지만 중심 이동이 완전히 된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한 번의 트리플 러츠 후반부 중반부 이후에 있는 트리플 러츠에서 2회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금메달과는 또 힘든 입지가 됐습니다. 네. 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좀 비거리가 약했어요. 네. 네, 3연속 점프. 또 우려했던 트리플 플립 점프.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트리플 플립은 성공시켰는데요. 러즈에 의해서 네 치명적인 실수 2회전 처리. 네, 올 시즌 두 번째 메드베데바 선수의 와의 접전이었는데요. 네. 쇼트에서 부진해서 그때는 그랬고요. 후리에서 1위를 했지만은 그 점수를 극복하기 어려웠고, 네, 이번엔 또 메드베데바 선수 후리에 150.10점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죠. 이렇게 되면은, 네, 골드가 어느 위치에 자리하게 될까요? 일단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3점 가까운 안나 포그릴라의 선수에 끝나고 나서는 여유가 있죠. 이렇게 치근한가요? 예, 실수를 해서 그런지 골드 선수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포디엄에 들 차례인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131.26 점으로 3위가 되는군요. 그레이시 골드. 일단은 동메달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시 골드.